이른 아침 3, 3, 5 모인 학생들이 등교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 틈에서 출발을 준비시키는 선생님.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사 선생님인데요. 약속한 학생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등교길 안전교육에 대해 얘기합니다. 빨리 가면 안 돼. 어? 보폭 맞춰서 뒤에 애들 기다려줘야 돼. 워킹스쿨버스는 교통안전지도사가 스쿨버스의 역할을 해 학생들의 집 앞까지 찾아가 학교로 인솔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체로 이동함으로써 질서의식 이런 것도 키울 수 있고 친구들 간의 유대감 이런 것도 키울 수 있어서 아이들의 정서상으로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등교함으로써 더 건강에도 좋고 저도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열 수 있어서 너무 보람차고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 선생님은 정렬이 흐트러지면 다시 열을 가다듬고 대열에서 이탈한 학생을 다시 제자리로 안내하는 한편 학생들이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 걷는지 자세히 살피며 걷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니까 참 좋아요. 혼자 보낼 때는 너무 걱정했는데 그래도 안정보인 선생님이 항상 여기까지 오시니까 너무 괜찮고 너무 잘 만 것 같아요. 횡단보도 앞,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신호를 기다리는데요. 파란불이 되자 손을 들고 침착하게 건넙니다. 매일 아침 등교를 함께하며 서로 부쩍 친해졌는데요. 혼자여서 외로웠던 등교길이 친구와 함께여서 즐겁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가면서 교감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등교하니까 친구들도 많이 만나니까 재밌어요. 차도 많은데 선생님이랑 같이 와서 안전해서 좋아요. 교통질서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돕는 워킹스쿨버스. 포근해진 날씨만큼 더욱 따뜻해진 등교길을 친구와 함께 손잡고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